같아요. 뚜루뚜. 아, 이거 왜 이러노? 오늘은 헬멧을 쓴 아이들도 있고, 애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판다팜 아이들이. 안녕하십니까. 민정씨 잘 들려요, 요거? 지금 이쪽 라인이 이 어항 자리가 잘 안 들려요. 이게 와이파이를 잡아도 잘 안 되고. 어, 볼케이노 있죠? 혜영님. 혜영님, 근데 볼케이노를 하루 종일 찾아. 전에도 녹음 영상 올려드렸는데. 보시고 캡처를 해줘요. 지금 올라가는 애들 다 볼케이노예요. 거의 다 올렸는데. 보시고 결정을 안 하면 자꾸 나가요.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다 했어요. 어, 어서오세요, 사장님. 지금 판다도 요거 잘 보이세요? 이거 잘 안 끊기고? 여기가 역광이고 라이트가 나갔어. 자꾸 고친다는 게 제가 요즘 정신을 빼놓고 살아가지고. 요 애들 귀엽죠? 예전에 메인에 이제 판다팜 아이들인데 어린이 사이즈예요. 한 10cm 평균 되는 것 같아요. 꼬리 다 끝까지. 그래서 요 애들은 요 애들대로 이제 매력적인데 약간 그 돌고래 타입 얼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헬멧 쓴 거 있죠? 그랬나로 약간 그런 타입들이 많아요. 그래서 요 아이들은 체형도 동그랗고 커지면 진짜 이쁜데 큰 사이즈 말고 이번엔 어린이 사이즈 들어왔거든요. 이거 진짜 이쁘다. 얘네들 실제로 받아보면 되게 새카맣거든요. 그래서 그 애들 이제 케어해가지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집에 보내드릴 건데 지금 이제 캡처해서 혹시나 질문하시라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요런 애들 좋아요.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지? 글래디에이터 나오는 것 같이 이런 애들. 그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요 아이들이 10마리 들어왔고요. 요 아이들이 10마리 들어왔고 또 들어온 애들이 사실 몇 마리 없어요. 우리 호도 여기 앉아있는데. 그래서 사실 라방을 길게 할 건 아니고 오늘 이제 들어온 애들만 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. 카페 쪽에서 보여드려야 밤에는 또 잘 보이거든요. 요 애들 쇼군 들어와 있는데 쇼군이 단미 타입밖에 없어. 이번엔 현재에는 큰 애들이 많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도 얘네도 커요. 얘네는 저번에 본 한라봉보다 좀 더 커요. 어, 그래서 요게 이제 쇼군 애들이고 쇼군 단미 타입. 쇼군은 원래 단미가 인기가 더 많았죠. 그래서 요 애들. 근데 정면에서 보면 진짜 커졌다. 애들이 빵도 크고 롱테일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요 애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. 보이시죠? 그래서 요 애들 되게 커요. 제 주먹보다 더 크거든요. 실제로 지금 주먹은 유리 밖에 있고 쟤는 유리 안에 있는데 이게 높은 어항이 있어. 밑에 어항이고 이게 위에 어항이라서 제가 이걸 손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걸로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요 아이들 진짜 동그란데도 잘 다니고요. 엄청 예뻐요. 지금 요게 3자거든요. 90cm요. 그리고 요게 이제 작은 아이, 조금 작은 아이. 그래서 요렇게 지금 넣어놨고요. 요게 이제 그때 추비 큰 애들, 추비 종어 애들. 근데 지금 쇼군이 추비 종어보다 큽니다. 요 애들 지금 이제 단미 타입들이 많아가지고 보시는데 단미는 이제 뭐 조금 유형이 불안하거나 뒤집는 걸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완전히 잘 다녀요.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귀여운 금붕어를 키우고 싶으시면 요 추비를 한번 데려가서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추비들 타입이 지금 작은 애들도 많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채팅으로 뭐 개별로 이렇게 묻고 싶으신데 이제 제가 요즘 사진도 많이 업데이트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이 어려울 때는 개인 채팅 주셔도 돼요. 저한테는 아마 채팅창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답장은 할 수 있는데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걸 찾는다라던가 아니면 비슷한 사진 같은 걸 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매장에 있는 아이들은 드려볼게요. 그쵸. 그리고 아까 혜영님이 찾던 볼케이노 애들 있잖아요. 그 애들은 제가 오늘 엊그제 알을 싸가지고 물을 갈고 지금 요거 파란색 백점약 있죠? 백점 예방약.
그거 뿌려놔가지고 애들 구별이 안 될 것 같아. 제가 사실 뭐 무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보여드릴 수가 없어. 아까 사진 찍은 애들 웬 마리만 컨디션 이렇게 날아다녀가지고 빼서 사진을 찍었던 거고, 요게 볼케이노 이제 어린인데 조금 분양 갖고 9 마리 남아 있네. 그래서 요 애들도 지금 예쁩니다. 파란색 물 속에 들어가 있네요. 요거는 이제 백점약, 종합 예방제 뭐 이런 거 쓰면 이렇게 파랗게 되죠, 그죠? 그래서 가끔 이제 애들 알싸고 나면은 그 물 한 50% 갈아주시고 조금 요런 거 넣어주는 것도 예방법에는 좋아요. 저도 이제 까서 씁니다.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. 제가 또 열심히 애들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추비 작은 애들도 있으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요.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